오늘은 추석날 아침입니다. 저희는 아침이 조금 늦었지만 우리 마누라가 맛있는 것을 많이 만들어 갖고 와서요. 지금 열심히 국을 끓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비찜입니다. 이것도 만들어 갖고 왔죠. 너무 많이 해갖고 왔네요. 아, 아까는 세로로 찍었어.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다양한 참여. 교회 다니는데, 참여 참여 같은 사람들이 있고. 고린도에 거기 있잖아요. 13장. 자, 7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자. 큰 소리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찬양을 했잖아. 하나님 그 보신 사람 이제 사랑, 사랑장이야.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의 마음을 흘리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우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시기를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진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고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의욕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13장 13절 보면 제일 마지막 절이다. 그런즉,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했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장인데 7절을 우리가 8절을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은 더럽고 추해.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셔야 좋은 말이 나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평생에 살면서 이 사랑장을 내 마음에다 다 새겨.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게 사람이 화내고 썩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시기하지 아니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 질투한 모습.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나쁜 마음을 먹는 걸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알겠지? 우리 손자.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자랑할 거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교만은 해망의 선봉자인 대로 교만하면 넘어지면 악당, 악자고 교만하는 거야. 항상 사랑은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이 선지자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 같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물을 뚫고 선지자 발을 씻었어. 제자들의 얼마 선지에 보는 거였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 사랑은 우리의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한 해를 지켜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제일 기뻐 받는 노래를, 이것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들 때가 아마 찬양이 큰 거잖아. 찬양 크게 불러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거야. 그래서 찬양을 하고, 그래서 여기 여중에서 마지막으로 전체를 취합하면, 하나로 맞추면, 믿음, 소망을 사랑은 그 세 가지 중에서 항상 있는 것인데, 믿는 제일은 뭐라고 해서? 사랑이지?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할머니 사랑하고, 할아버지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족은. 그렇지? 기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분들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가 등반해서 예배를 드렸으므로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고 식구들 서로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이웃도 우리가 친척이 아닐지라도 이웃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비에게 주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남들에게 빛과 소금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를 지금까지 건강시켜주신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치료를 안 하고 지금 7개월 동안에 그 안에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항 아니하고 완전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의 품질이 오늘 앞으로니 경기당하고 이제 막 터져서 오지 못했습니다. 오지 못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무시로 교통하게 해주시고 오늘 명절을 거룩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빠 회사에서 하는 일도 축복하여 주셔서 회사 잘 운영하는데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마다 건강 지켜주시고, 민지이가 아직까지 구강이 치료가 안 돼서 제대로 음식을 섭생하지 못하는데 빨리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민생과 민정이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귀한 딸과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또 새와 아들 하는 사업도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불관계 어려운 이 시대에 그 회사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그 사업장이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이고 왕이시고 사장이시는데 모든 걸 다 쓰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은근히 며느리 이 세 아이들이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엄마의 그 믿음과 아주 건강을 지켜주어서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다이와 다이와 다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꾼들로 자라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 그런 경우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하루 주신 은혜 감사하고, 수상명 명예를 주신 은혜 감사하고, 우리 다인이 특별히 오늘 생일입니다. 이따 축하하지만 우리 생일을 맞은 11년 동안에 우리 다인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신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버지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현재가 많은 과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름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의 행위가 완전히 주어지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건강해라. 수고하셨습니다. 추석절 예배를 잠깐 드렸습니다. 추석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엄마와 이제 할머니께 힘이 많이 안 들었으면 더 좋겠고 할머니도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 사업도 잘 돼서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스트레스도 받는 일 없게 해주세요. 동생들과도 더 싸우지 않고 조금 점차 크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좀 더 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잘했어. 맛있게 드십시오. 엄마. 엄마가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엄마한테 박수. 엄마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역봤다. 맛있다고 해야지. 아빠 너무 못 들 것 같아요. 그냥 양념 마실지 뭐 이러지 뭐. 아빠 어때요? 맛있대요. 감정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셨어요. 너무 이리도 없어. 그냥 맛있어. 그냥 맛이 있다는. 무당은 맛있어. 괜찮아.
안돼 이게 지실 뿐. 여기서 니네 집 보고 있어 그냥. 저 하루 더 전망에 이따가 월요일이니까 올라와 올라가 올게요. 올라와. 나도 교회 다녀올게요. 교회 다녀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계셔. 그러니까 니네들끼리 집 보고 있으라고. 이제 차를 먹으니까 먹거리 많으니까. 네. 이제 좀.